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네. 광고 나가는 동안 저희 장우석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전에 아이들 기를 때 분유 타던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분유가 맛있어요. 와, 저도 예. 많이 좀 훔쳐 예. 먹었어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해서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예, 뭐 자주는 뭐 먹기는 그렇지만 가끔가다 먹기에는 아주 예, 유익한 제 간식거리였습니다. 예, 예. 약간 우울하려고 할 때 예. 사서 먹으면 예, 행복해요. 예. 아 이거 와이프 보면 안 되는데. 아 그때는 양이 이렇게 없어진다 싶게 생각하겠네. 하여간 뭐 그런 그 추억이 있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저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네. 그랬을 때 뭐. 어제는 이제 휴장이었고요. 오늘은 반장만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반장이 약간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조금 뭐 한 5시 반에 일어나 주문을 넣어야지 하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장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열리니까 그때 또 한번 하시면 또 약간 익숙해지지 않을까. 아, 미국 시간으로 오전장만 열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다행입니까? 오후장만 열렸으면 저희 새벽 3시에 만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되게 힘들어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예, 블랙 프라이데이는 왜냐면 이제 어제 휴장, 오늘 반장, 네. 내일 또 주말 아닙니까? 그렇죠. 요것만 없으면 연휴인데라는 어떤 그런 예, 수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주는데요. 네. 예, 어쩔 수 없이 출근해서 증권사 직원들은 예, 밤만 일하고 퇴근한다는 거 예,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을 좀 볼 건데 어제 뭐 별 내용이 없어갖고요. 오늘 좀 보시면 네. 이제 오늘까지해서 월가의 내용들이 그 고점 논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내용이. 일단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좀 시작할 구간이 아니라고 많이 나와주면서 한 가지 그림이 나가면요. 지금 트럼프가 약간의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예, 다우는 분명 3만입니다, 3만. 3만인데, 네. 예,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인데요. 사망자가 26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시작은 좋지만, 코로나는 잠재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 약간의 좀, 제가 보기에도 약간 이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보다는 백신이 나온 이후에 세상을 좀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많이 올라온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약간 쉬어갈 것 같은데 예. 뭐 간단하게 좀 앞에 그림을 좀 보시면 좋고요. 요건데요.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91을 보여주고 있는 공포 탐욕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정말 극강의 어떤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옆에 보는 거는 이제 그림에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현재 S&P 500이 12%가 올해 올라왔는데요. 지금 노란색 요 부분에 오면 맞고 떨어지는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 91이라고 하는 이 탐욕지수와 그다음에 이 저항이 만나면 한번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는 게 월가의 시각이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사실 이제 지금 빅5가 좀 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월가의 시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반드시 이게 나오고 있군요. 예, 예. 그렇다 이게 반드시 이렇다고 해서 뭐 주식을 매도할 필요 없겠지만 시장이 약간의 고점에 와 있다는 것은 예,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떤 모습 보게 되면 자사주 매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이걸 이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장이 올라갈까라고 분석해 봤는데, 예, 그만큼 이제 올해는 역시 서학개미 운동 똑같이 동학개미 운동 개인들의 어떤 그 선전이 이어지는 예. 그런 모습 보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보시면 거의 예, 매입이 없는 정도 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자사주 매입이 좀 나와주면 시장에 수급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네. 지금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왜 많이 올라가 있는지를 보는 하나의 지표가 나왔는데 세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GDP 대비 시가총액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시장은 딱 100%인 시장인데 지금은 GDP 대비 시가총액이 미국입니다. 네. 170%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매출 대비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PSR인데요. 2.8배로 사상 최고치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PBR도 주가 자산 비율인데요. 3.9배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주가 위치를 보더라도 S&P 500 지수 흐름을 보더라도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인데 얼마나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모든 구간들의 지표들이 예, 맨 위에 올라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렇다고 제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월가의 시각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S&P 500 지수가 이미 11월 달에 11%가 상승했는데요. 100년 동안에 딱 세 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이미 12월 3달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내지는 연말 일도 없을 것 같고 이럴 효과도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 미리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업문 기사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희망사항은 뭐냐면 애플이 한 달 동안에 0.49%가 빠졌고요. 네. 아마도 3%가 빠졌고 페이스북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주요 종목들이 과매도로 인식이 되면 예.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매수가 몰리면서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이 없는 분들은 이럴 때 한번 구입하시면 매수하시는 것도 예, 좋아 보이니까 이것도 블랙 프라이데이다.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 사실 세일이다. 다겐 세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지수가 11%인데요. 네. 아마존이 만약에 3% 빠졌다 그러면 엄청난 격차를 보이지 않습니까? 15% 조정받은 예, 거죠.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하실 분들은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월가에서 이미 과매도를 인식한다 그러면 잠시 후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되니까 우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마존이 3% 마이너스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건데요. 굉장히 강한 주식인데 지금 올해 이번 11월 달에는 근데 약한 모습 보였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추측 뭐 이런 건 있어요? 아마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빠진 그냥, 거고요. 굳이 네. 찾자면 늘 얘기하지만 뭐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근데 뭐 그게 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3상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그 90% 면 효과를 보인 것은 일부 투여자입니다. 처음에 반만 맞고 그 다음에 전량을 맞은. 네. 예. 근데 이게 실수로 투입한 건데 이게 90%.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 전량을 투여 받으신 분들은 62%. 그게 갸우뚱하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럼 반만 맞고 그 다음에 다 맞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더 있다는 뜻인가? 그렇죠. 근데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는 부실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황. 왜 그런지 그 기자를 예,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90%의 명역은 55세 미만의 사람들만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네. 5인층은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전자 모든 걸 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두 차례 임상 실험 중단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네. 회사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아니라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익이 없이 배포할 것이다. 남기지 않고 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말라는 뜻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이윤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이거는 뭐 그냥 흡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 회사들이 요즘 자꾸 그 홍보를 강화하거나 경쟁이 치러지는 건 맞는데 어쨌거나 뭐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 하니까요. 이거는 네.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좀 아스트라제네카 약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지금 구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제가 오늘 기사를 본걸 치면 회사 측이 어떤 그런 내용들은 거의 뭐 뚜렷한 내용이 없이 그냥 변명하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종 결과 곧 나온다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시간에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 날 이후부터 한 7%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기대했던 약인데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189억 달러 지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으로 이 검은색이 이제 오프라인 그 가는 건데요. 네. 오프라인 쇼핑은 확 줄고 금액이. 온라인 쇼핑이 딱 역전하는 그런 모습이 처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올해다. 코로나 덕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코로나 덕분이기도 하고. 코로나 덕분이겠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아시겠지만 이게 일부는 오프라인 쇼핑 시에 매년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사망을 하고 총기도 난사하고 네. 그 TV 하나 갖겠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흉한 모습 보였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거보다 어쨌거나 코로나 발생 때문에 일단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아마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재미없지만 다시 한번 보자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온라인 쇼핑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간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수혜 기업으로 아래의 기업을 선정했는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텔이 뽑혔습니다. 마텔. 인형. 인형. 예. 네. 그 바비 인형. 바비 인형. 많은 만드는 장난감 회사고요. 헬스브로는 약간의 그 마블 같은 약간 네. 어른용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선물 아마존 다시는 기업이고 사위 얼마 더 뽑혔기 때문에 요 기업들은 예,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헬스브로는 지금 국내에서 탑 10 정도에 들어와 있는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산 종목. 예, 맞습니다. 근데 헬스브로를 어떻게 알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예. 그래서 이게 헬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예, 아이들도 많이 구입하지만 어른들 특히 피규어 같은 거 예,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모형. 예, 예.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회사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는 뭐 사상 최고치 아니지만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스브로가. 예. 예. 근데 마텔은 이거는 뭐 코로나 수혜주로 좀 돌리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 여자애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아, 많이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 집에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이렇게 뭐 모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 관절? 예, 그렇죠. 그런 인형을 많이 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그 CNBC에서 주목받은 기업인데요. 하네스 브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 아시는 것처럼 쭉 챔피언 같은 건 아마 국내에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브랜드는 아. 의류 브랜드거든요. 예, 속옷도 만들고. 근데 이제 이게 S&P 500 중에서 하위 1위다.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다른 것들은 10%가 올랐는데 불구하고 이건 오히려 10%가 빠졌으니까 네. 많이 빠진 건데요. 월가에서 곧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하면서 심볼이 HBI인데 지금 포워드 PR이 9배, 연배당 네. 순위 4%가 넘어가는 종목이니까 좋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요. 이 하네스에 대한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이렇게 네. 많다. 지금 이제 월마트에도 있고 타겟도 있고 코스트코에 물량이 들어가 있는데 예. 주가가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면서 강력 매수를 하는 추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참고적으로 좀 보시라고 좀 가져왔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도 여기 아시는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발리는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챔피언도 알고 있을 것 같고 예, 나머지 분들은 뭐 옷, 신발 이런 거 만드는 브랜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국내 접속을 하는 순간에 한국으로도 배송이 된다라고 네. 선정이 딱 뜨거든요. 대단한 기술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 업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네스 브랜드. 예. 예. 이렇게 봤고요. 오늘은 기사가 좀 많으니까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단편적으로 나온 기사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약이니까요. 이건 좀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에 가서 1.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빠질 걸로 좀 보이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어제 추수 감사절 동안에 가장 많은 뉴스가 나왔던 게 바로 디즈니 소식이었는데요. 디즈니가 하필이면 네. 추수 감사절 때 예, 추가 4천 명을 감안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예, 이제 그 관련한 분들이 네. 굉장히 그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부각됐거든요. 예. 원래 2만 8천 명을 감안한다고 했었는데 4천 명을 더해갖고 예, 3만 2천 명을 이번에 감안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감원했던 인원들의 대다수는 디즈니 랜드에 소속돼 있는 그렇겠죠. 네, 예. 그런 분들이 잠깐 감원의 대상에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즈니가 사실은 이 추수 감사절을 피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많은 어떤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이저는 뭐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화이저에 대해서 또 한번 물량 구매하는 소식이 나와졌는데요. 12월 달에 물량을 구입해서 내년 1분기에 맞는다고 했으니까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희망적인 모습이 보일 걸로 보이고요. 저 역시도 여기 관련된 분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아마존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마존이 무려 5억 달러를 이번에 쇼핑 기간에 홀리데이 기간에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조금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 5억 달러 어떻게 지급하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풀타임은 300달러, 파트타임은 150달러. 그래서 약간의 그 풀타임, 파트타임이 사실 그런 격을 좀 차별을 두 배 정도 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풀타이머가 일을 두 배 정도 길게 오래 하고 있지는 혹시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로 보면 일단은 뭐 물건을 그 분류한다든지 네. 이런 임시직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 약자중인데 조금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딱 반만 줬다는 게 사실 이제 지금도 돈을 주고도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우석 본부장님 특히 눈에 띄었을 때는 아주 혼날 만한 뉴스예요. 예. 예. 근데 일단 그 시간에서 조금 올라가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좋은 소식이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걸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은 원래 저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서플라이가 폭스콘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소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아이패드하고 맥북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만 해서 베트남을 옮긴다 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이게 교통청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안전상의 문제가 지금 두각이 되고 있는데 전방 서스펜션의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고 있고요. 네. 모델 S하고 모델 X에 지금 문제가 터졌다 하니까 이것도 한번 좀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은 약 11만 5천 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최악의 경우 리콜? 그렇죠. 최악의 리콜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터진 것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결과를 좀 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하드웨어의 손상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딱 바꾸고 뭐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게 이제 그 보통 차하고는 다르잖아요. 내연기관하고는 예. 달라갖고 예. 이게 문제가 간단하면 좋은데 의외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결과는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11만 대가 지금 다 해당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수량이거든요. 나중에 좀 같이 좀 찾아보고 제가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고장날 곳이 가만히 살펴보면 배터리 같은 거 아니라면 유일하게 서스펜션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네.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거였대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당히 좀 가상화폐죠. 상당히 좀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예. 그 페이스북도 리브라라고 하는 이제 가상화폐를 곧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나온 거니까 네. 나중에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슬랙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슬랙이 지금 Salesforce.com이 슬랙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격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Salesforce.com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약 100억 달러. 근데 지금 슬랙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한 두 배 정도가 비싸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Salesforce.com은 170억 달러 정도까지면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주가 시가총액 200억 달러 넘어가면서 요 가격에 대한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 슬랙의 시가총액이? 예. 지금 Salesforce.com이 상당한 기업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업 고객한테 슬랙을 교차 매매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인수하는 건데 예. 지금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약간 지금은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약간의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오면서 슬랙이 예. 그게 기업들의 안에서 기업 메신저 일할 때 카카오웍스 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현재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국내 신생 기업인 토스는 이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랙을 예, 슬랙을 사용하면서 서로 기업 내 메신저도 나누고 예. 그다음에 결제도 여기다 올리고 그럼 많이 할 수 있다고 예, 올라오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M&A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티파니가 이제는 결정이 났습니다. 루이비통 뭐 헤네시가 일단 인수하는 걸 됐는데 135달러에서 주당 131.50으로 해서 3.5달러 깎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그 LVMH가 인수를 지연시킨 게 뭐냐. 네. 좀 깎으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주면서 어쨌거나 네. 이제 주주분 상당히 좀 속이 탔는데 131.50에 인수가 되는 걸로 예, 동의가 됐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업 내용을 봤는데 그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가장 그 기업 내용과 상관없이 욕을 먹은 기사는 예, 디즈니의 단연 4,000명 감원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뉴스 상관없이 예. 모든 이렇게 뉴스 신문 기사에 많이 도배가 되면서 예, 좀 쓸쓸한 예, 땡스 기빙 데이를 보내는 걸로 부각이 됐습니다.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조만간 문 열 가능성은 또 많이 돌아다닐 가능성은 없겠죠. 디즈니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마지막이 아닌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또 워낙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늦게 조금 회복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까지 이렇게 네. 살펴봤네요. 한 10분 남았습니다. 뭐 무슨 얘기 좀 하고 있을까요? 10분 남았습니까? 네.
제가 빨리 들어왔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말을 빨리 했나요? 네. 오늘 왜 그러냐면 네. 오늘 기사가 별로 없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장이니까 네. 또 더 그렇기도 그다음에 하겠죠. 제가 한 가지 예.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트렌디 그러니까 야후에 들어오셔갖고요 네. 맨 위에 이 심볼 넣는 칸을 누르게 되면 최근에 많이 움직인 종목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팰런티어, 리오, 네. 테슬라, 그다음에 이거 넘어가고요. 그 버진 갤럭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눌러보면 그 현재 지난 달에도 8%가 올라갔고요. 지금도 시간에서 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민간 우주 탐사 회사거든요. 민간 우주 탐사 회사? 예, 우주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스페이스X 하고 비슷한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수익 모델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을 태워서 가면서 아, 예, 돈을 우주 받는 거죠. 예, 우주 여행하는 거죠. 여행사네요. 근데, 예, 그렇죠. 근데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부자가 예.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째 보시죠. 지금 시간에 해서 5%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한 14% 정도 오르는 예. 거네요. 예. 근데 지금 매출이 없는 회사를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니콜라하고 버진 갤럭틱은 매출이 없는 제로 네. 회사가 유명한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편적으로 지금은 시장이 빅5가 재미가 없습니다. 네.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항공주를 들어가자니 물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백신이 잘 나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삐끗삐끗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그 개인들의 성향들이 뭔가 이렇게 꿈과 희망만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뭔가 좋게 얘기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하면 나쁘게 하는 쪽으로 약간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갖고요. 조금 제가 보기에 약간 위험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들이 최근의 모습이고요. 또 팰런티어인데요. 네. 아까 보여드렸지만 플란티어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한 3배가 올라온 거거든요. 30달러면. 근데 이게 그 말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론 실적이 향후에는 좋아지겠지만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최초 상장 가격이 잘못된 것이다. 원래 훌륭한 기업이었는데 그렇게 역으로 좀 그런 정도가 나올 정도가 상당히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는 어떤 회사였죠?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네. 잡은 예, 정부의 예, 여러 가지 예. 계약이 되어 있는 빅데이터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까지 빅데이터를 도와주고 있는 회사가 되면서 예. 상당히 수익성은 높은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성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이것도 역시 그런 특징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의 모호한 기업들 아니면 네. 신생 기업 돈이 몰리는 그런 큰 트렌드 중에 하나라서 네. 이것도 약간의 좀 그 걱정스러운 중 하나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가 지금 뭐 몇 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일단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릴 건데 원래 제가 차트 분석하지 않지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은 아마 그런 뭐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이렇게 예. 이렇게 떴습니다. 주가가 떠갔고요. 예. 이게 그 정부에 많이 펜타곤하고 계약이 돼 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영국도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그전에는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피터 틸이라는 CEO가 예. 트럼프하고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별로 못 따라타다가 이게 의외의 어떤 바이든이 최소한 국방비를 깎아도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깎겠냐 하면서 이거는 네.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슬슬 올라가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상승폭이 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적을 기반하는데 물론 실적이 나오긴 또 나오겠지만 기반했다기보다는 최근 어떤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신생 기업들 그다음에 약간의 매출이 없지만 뭔가 꿈과 희망 있는 기업들 그런 트렌드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근의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에 다 좋은데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잘 조심하시고 예. 투자해 보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역시 펠런티어 역시 11월 달 순매수 국내에서 종목 중에서 탑10에 들어간 종목이었고요. 네. 많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인들? 네. 한국인들이 종목 잘 고른다는 소문이 있던데. 제가 언제였죠? 며칠 전에 탑10을 갖고 왔는데 네. 거의 다 올라간 종목만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네. 참... 엄청난 선별 능력이죠. 네. 한 가지 조금 이제 시간 남았으니까 재미난 얘기 해드리면 그
2000년 전에 미국이 미국 내에서 데이트레이딩이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네. 스캘핑 데이트레이딩. 근데 그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미국 월가를 주름잡았던 데이트레이더가 한국 분이었어요. 진짜 수백억을 벌었죠. 그 이제 저는 알고 있는 개인 분인데 예.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매매 트레이딩의 능력은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잘한다. 예. 그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하다가 들어오셔갖고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예, 거의 월가를 주름잡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SEC의 뭔가 규제에 대해서 걸리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매매 실력은 예, 세계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월가에서는 오늘 전해주신 소식 중에는 뭔가 고점과 관련한 논쟁이 붙어서 네, 굉장히 많습니다. 노이즈가 네. 있다고 들었는데 고점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고요. 고점에 대한 내용이 많으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네. 좀 시차를 두고 빠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졌다 그러면 오늘 내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참 뭐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갭을 두고 시장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니저들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고점 논란이 있으면 네, 있으면 좀 있다가 이제 매도하는 게 보통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조정이 며칠 뒤에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큰 조정은 아니고 네. 최근에 올라온 조정,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던 시장의 움직임이 매우 강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예. 지수가 10% 이상이면 월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니면 12월 달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산타랠리가 없든지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개 한 일주일 그러면 그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원래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매매하지 않는 날. 그래서 매매가 거의 없는 날이고요. 아까 봤지만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그 현재 미국 국내지만 물론 600만 명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600만 명이. 네. 그 당일날은 땡스기빙 데이 다른 당일날은 1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다 여행을 떠나서 있어서 뭐 굳이 매매를 열심히 안 하거든요. 미국이? 예, 미국이. 자동차로 비행기로? 비행기로요. 미국의 국내선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네요. 네, 국내선 다 돌아다니죠 지금. 한국 제주도 가듯이 다 가죠. 근데 정확히 595만 명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안 나오셨겠지만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거 12월 초가 되면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네. 그걸 기반으로 나온 거예요. 왔다 갔다 또 다닐 테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돌아다녔고 어제 제가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10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더니 난 모이겠다가 38%였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분도 재밌어요. 그걸 또 그럼 델타 항공 같은 항공 회사들은 뭐 괜찮겠군요. 많이 뭐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반등은 좀 했죠. 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나중에 문제지만 35만 명은 좀 그럴 것 같지만 20만 명은 넘어가는 걸로 좀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시장에 워낙 백신에 대한 소식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빠지지 않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두 가지가 다 같이 잡고 있는 거죠. 네. 코로나도 역시 사상 최고치, 주가도 사상 최고치. 그 사람들 이쪽에 더 많은 일단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은 다 나왔나요? 예, 오늘 이번 주까지 끝납니다. 끝나면 제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면 네. 이제 100%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역시 이익은 84%의 기업이 네. 예상치를 상회한 거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최고치로 끝나는 걸로. 예, 그렇게 좀 결과는 거의 나와요.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온다는 뜻이네요. 네, 네. 그럼 끝납니다. 실적은 뭐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무슨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지 뭐 관심 없이 그냥 쭉 지나갔는데 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실적은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는 아마 고용지표 쪽이 아마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네. 지금 2주 연속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실업자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12월 초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지표 실업률이라든지 신규 일자리에 상당히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네. 12월 초부터 시장에 좀 조정받는다는 게 그런 이유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미국에서 데이트레이딩 하다가 최근에 한국에 오셨다고 소개해 주셨더니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 혹시 아니냐고. 정말 채팅창에 그건 아니고요. 저 유머러스는 네. 정말.
아니 그 되게 유명한 분이어서요. 네. 조금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분도 예, 제가 한때 제가 2000년도부터 미국을 했는데 예. 그 저한테는 거의 신 같은 존재였죠. 그분 데이트레이더면 뭐 실적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뚜렷한 주관이 있죠. 데이트레이더든 스캘퍼든 자기 뚜렷한 매매 원칙이 있는 분들만 살아남거든요. 이거 저것도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정한 딱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매매하는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한 제가 호감이 있어갖고 네. 했었는데 제가 처음 깜짝 놀랐죠. 원래 필명은 완전 외국분인데 한국분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한 적이 있었던 게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셨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이렇게 간간히 좀 매매하시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작을 시작했으니까요. 예. 보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 지금 이제 갑자기 니오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최근에 그 중국 자동차 3인방, 니오토하고, 그 다음에 니오하고, 네. 샤오펑은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계속 얘기했지만, 다른 것보다는 중국의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요. 네. 저한테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런 악재가 그런 게 아니고 규제하는 부분이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S&P 500이 0.29%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다우가 0.25%, 나스닥이 0.51%가 올라가면서 조금 나스닥에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테슬라는 아까 전장 서스펜션에 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러다가 곧 600달러를 찍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초반에 어느 정도 되나요? 예, 1.36%니까요. 크진 않지만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 상승, 구글도 초속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페이스북 상승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기술 쪽 빅5는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니까 네. 일단 나스닥이 좀 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렇지만 거래량 많지 않은 걸로 예.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오프닝 벨까지 함께 열고 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재밌는 소식도 많이 전해드린 것 같아서 저희도 기쁩니다. 예. 다음 주도 준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릴게요. 장우석 본부장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